안녕하세요 여러분. 술 마시며 그림 그리는 주정뱅이 화가, 돌파리 화가, 비급 화가 주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가락으로 그림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번 콘텐츠는 저의 게으름에 의해서 시작되었고요. 일단 제가 처음에 수채화를 그리려고 했어요. 조금은 힘을 뺀 따뜻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였죠. 이날따라 물통 준비하고 묶어내고 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손가락으로 그리지 뭐.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으신 바와 같이 아크릴 물감을 손가락에 묻혀 드로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아크릴 물감이다 보니까 완성하고 손 씻는데 10여 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혹시나 아크릴 물감에 대해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합성 수지 물감이라는 건데요. 내수성이 강하고 빨리 건조되는 게 특징입니다. 건조된 아크릴 물감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단단한 고무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손에 묻은 아크릴을 하나하나 비누칠해가면서 떼어냈거든요. 정신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떼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중독성이 있어요. 마치 그 포장 뽁뽁이처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떼어냈습니다. 제가 술을 마셔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림 그리는 동안 손가락에 느껴지는 촉촉한 아크릴의 촉감도 좋고 켄트지로 지나는 손가락의 마찰도 좋고 아무튼 묘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잘 그려야지 하는 그런 생각보다 있잖아요 왜 우리 어렸을 적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았던 모래장난 있잖아요. 그런 모래장난처럼 아 맞아 요새는 그 놀이터에 모래가 없죠. 아무튼 놀이터든 해수욕장이든 그런 모래장난처럼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두 달째 된 날인데요. 벌써 이렇게 11번째 영상을 만들게 되었네요. 두 번째 달 목표가 구독자 1000명이었거든요. 현재 860여 분 정도 구독하고 계십니다. 비록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지난 두 달 동안 많이 부족했던 제 채널과 영상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채널을 운영하는 동안 제 주변 지인들에게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피드를 받아왔거든요. 돌이켜보니까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많은 변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내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 하늘은 많은 새들을 품잖아요. 하지만 그 단 하나의 새는 자기만의 하늘을 품습니다. 이제부터 저만의 하늘을 품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요 근래 부쩍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기분 좋은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일주일 후에 12번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들의 숨은 재능을 위하여.